여러분들 우리 고조선 건국기를 보면은 마늘 먹고 쑥 먹은 얘기 나오죠? 기억나세요? 고조선 건국기 보면은 마늘하고 쑥 먹고 이렇게 고조선이 건국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한 500년 동안 홍산 문화가 무너지고 와야 되고 나서 고조선이 건국된 한 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쑥과 마늘을 먹어 댄 거예요. 쑥과 마늘을 먹어 대서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퇴치한 것 같아요. 내가 93년도, 94년도 그쪽에서 내몽골 적봉 지역에서 발굴을 할 때 삼시세끼 마늘을 줘요. 생마늘을. 또 먹는 거죠. 계속 먹는데 그 마늘이 우리처럼 독하고 맵진 않아요. 약간 그 달짝지근한데 그것을 왜 이렇게 먹냐 그랬더니 93년도, 94년도 그 언절인데 B형 간염 바이러스 있죠.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 마늘을 그렇게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이러스 질환을 극복, 그걸까지 예방하기 위해서 마늘을 그렇게 먹었던 거죠. 그러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걸 갖자고 난 우리 역사를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 그 500년 동안 우리가 마늘 쑥 먹어가면서 개벽을 한 거죠, 개벽. 여러분들 개벽 얘기 많이 하시죠? 코로나19 때문에 개벽 하잖아요, 지금. 개벽하는 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리에 앉는 거, 그 자리는 촘촘히 양옆에 다 앉았잖아요. 지금은 한칸 뛰어가지고 대각선으로 딱 앉잖아요. 사람들 많이 못 모이게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세상이 변한 게 개벽이잖아요. 바로 그때도 그 개벽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그 이제 문화가 창조가 되는 거죠. 전 그래서 그때 그 새로운 문화 창조가 고조선의 건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그 양반들이 인류학이나 고고학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조선도 건국을 할 때 보면은 바로 마늘과 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병과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을 알아서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나라 건국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서 우리가 충분히 적응을 하고 내성이 생겨서 그 이제 예방 백신을 맞은 거잖아요.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건국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백 년 동안을 그 경험을 가지고 몇백 년 동안 저항력을 키워서 나라를 건국했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잘 나가다가 지금부터 한 3,400년 정도에 바로 홍산 문화가 무너질 때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도 잘 나가다가 팍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역시 그 시절에, 그러니까 3,400년 전에 유적군을 조사해보면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은 무덤들이 간혹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기후에 의해서 또 한 번 일이 일어난 거죠. 묘하게도 그 지금으로부터 3,400년 그 언저리에 뭐 별이별, 우리 역사의 별이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극복이 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파용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고조선이 됐듯 역시 질병이다, 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쑥하고 마늘 얘기만 나오는데, 제가 볼 땐 파도 우리 민족들한테 굉장히 큰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파. 서양 사람들 파 잘 안 먹죠? 유럽, 미국 사람들 파 잘 안 먹습니다. 양파는 어니언이라는 건 많이 먹는데, 그 스프링 어니언, 뭐, 그린 어니언이라는 우리가 먹는 파 있잖아요. 잘 안 먹습니다. 못 봤어요. 근데 그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 파는 셋이 공통적으로 아주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 사람들이 또 이 코로나19이 잘 안 걸려요, 또. 그 파가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한절은 그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믿지는 마시고요. 하여튼 난 파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에서 이제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지금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렇게 한 번씩 무너지면서 그 기록들이 어딘가로 유실됐거나 또 전해지는 것이
그 전해지는 수단이 뭔가 그 이렇게 단절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 역사가 상고사가 좀 잃어버리는 그 저 정신적으로만 전해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도표를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기후변화가 된 도표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 도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헌에 기록되는 시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그 부여라는 나라 아시죠? 부여라는 나라 그 우리 역사에서는 부여가 그렇게 기록이 잘 안 남아있는데 중국 기록에는 부여라는 기록이 잘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 또 얼음에,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에 채워서 묻고 또 고국이 잘 안 익고 기후가 없으면 왕도 바꾸고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바꾸는 게 죽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채워서 넣는다. 결국 그거 전염병 있잖아. 질병 방지용이에요, 그거. 그 사람 죽으면 막 그 박테리아 때문에 막 썩잖아요. 막 썩는데 차게 놓으면은 얼음 채워서 차으면 어떻게 돼요?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다 얼른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질병 감염을 막는 거였고, 그리고 기후가 불순하다? 그러면은 기후가 불순하면 뭐 그냥 곡식도 안 되고 질병도 난리가 나고 그런데 옛날에는 왕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 날씨를 관측하고 질병을 예측하는 것이 왕의 절대적인 임무였습니다. 근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 예측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서 우리가 피해를 받으니까 너 죽어야 되는 거고 가는 거죠. 미국 대통령도 그 코로나 19 때문에 변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목을 자르는 거였는데 지금 투표로 이제 해결이 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그런 현상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부여라는 나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건국됐던 특히 만주 쪽에서 건국됐던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신라시대 때 역시 전염병 많았습니다. 그때는 신라와 일본이랑 교류가 많았거든요. 교류가 많으니까 일본에서도 이 돌림병이 생겨요. 전염병이 생기니까 일본에서 야 이거 신라에서 왔다 또 해가지고 이제 그 북방에서 왔다는 얘기죠. 바로 이제 그 일본까지 가서 일본이 또 좀 초토화되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고, 고려 때도 그러고 뭐 조선시대 때는 앞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그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그 전염병만 돌림병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만주 쪽이랑 교류를 끊는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